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아니죠,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난리죠? 네, 우리가요, 지난 시간은 SC에 대해서 배웠죠? 네, SC로 시작하는 글자는 스크, 스크 이렇게 발음한다 했죠? S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는 스크 소리가 안 나고, 네, 스 소리가 나는 단어들이 있었죠. Science, scientist, 이런 글자들 말이에요. 네, 그거는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요, 네, SK로 시작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음성표의 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죠. 지난주에는 위에 거 했죠? 여기 아래인데요. 네. 여기 위에 줄이 있으면 뭐라고 소리가 난다 했어요? 위에서는 다, 네, A, E, 그 다음, I, 네, O, O, 그 다음, U, 네, U 이렇게 소리가 난다 했죠? 글자 이름대로. 근데 여기에 Y에 몸으로서의 Y의 소리는 두 가지. 네, 뭐라고요? I 소리하고 E 소리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 E 이렇게 두 가지 소리요. 그 다음에 WH는 W 소리하고 소리가 같습니다. 네, 그러면 W 소리 어떻게 냈죠? 우, 와. 우와, 우와,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WH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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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요. 후! 할 때요. 이럴 때에는 H 소리가 나죠. 그래서 WHO는 후! 이러고 H 소리가 같이 포함돼서 나고요. 그거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WH 소리에는 우와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Q는 항상 U와 같이 가기 때문에 크워, 크워, 크워 이렇게요. Q가 아니에요. 글자 이름은 Q지만 소리는 크워, 크워, 크워 이렇게 가요. 그래서 퀸 아니고 Queen, Queen, Quilt 아니고요. Quilt, Quilt 이렇게요. 우리가 발음하는 영어 소리 너무 좀 강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네, 여기 소리는 지는 앞에 혓바닥을 혀끝을 달달 떨면서 z 이렇게요. 네, z 네. 글자 이름은 z. z 아니고요. z 네. 소리는 z 소리는 z 이렇게요. 네, 그다음 여기는 U 이렇게 소리 난다고 했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U가 글자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U라고 소리를 내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말린 자두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U 소리가 이렇게 하면 규칙이 뭐예요? U 소리가 나려면 E로 끝나야 해요. 이거잖아요. 그 규칙에 의하면 여기가 불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론 주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우 소리하고 유 소리가 섞여 있는 거 이런 것을 주의해서 네, 잘 네,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울 SK 글자로 넘어가죠. 네, 자 여기에 스크 이에드 스키드 네, 스크 이에 어 스킬 스크 이에 스킴 스크 이에 스캔 스크 이에 스킵 네 스크 어어 스컬 네 스크 어 크 스컹크 네 스크 에 TCH는 네 CH 소리가 나요. T가 소리가 안 나요. 네 이거 말고도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와,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TCH가 CH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스크, 에, 이렇게 되죠. 스케치. 네. 그 다음, 스크. IR은, 네, 글자. 네, AR, IR, ER, OR, UR. 모두 소리가 ER로 소리 나는 규칙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스크. 이럴 때 얼이에요. 스크, 얼트, 스컬트. 네.
그다음 여기는 아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스크 아이 스카이 이렇게요. 그다음에 스크 여기는 A 소리가 나려면 E로 끝나야 해요. 이거죠. 그래서 스크에이트, 스케이트. 네. 스키드, 스크이에드, 스키드. 미끄러지다 하는 게 스키드. 네. 미끄러짐, 미끄러지다, 스킬. 이건 기술을 얘기해요. 뭐 교육적인 스킬이 좋다. 뭐 저 친구는 우리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운동을 했었죠. 네, 그럴 때 스킬이 굉장히 훌륭했어. 이럴 때 스킬이라는 말을 써요. 스킬, 기술, 스킴. 네, 스킴은 한번 훑어보는 걸 스킴이라고 해요.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훑어볼게. 이럴 때 스킴이라는 말을 써요. 스킨은 피부입니다. 그죠? 네, 스킨은 어떤데요? 내 스킨은 부드러워요. 이렇게 말할 때 스킨입니다. 스킵. 나 오늘 아침 건너뛰었어. 이럴 때요. 오늘 뭐 했는데 왜 스킵했어? 이러면 스킵은 건너뛰다. 먹을 거로는 안 먹다. 이럴 때 스킵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 스컬. 두개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적선에 보면 두개골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해골바가지. 그런 걸 스컬이라고 해요. 스컹크는 알고 있죠? 냄새를 잘 풍기는, 네, 짐승이죠? 네, 그 스컹크입니다. 그 다음 스케치는 스케치북 하는 것처럼 스케치 자체가, 네, 명사로 스케치 또는 스케치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 스커트 치마예요. 스카이 하늘이고요. 스케이트의 스케이트는 스케이트 자체로도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다 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단어를 몇 개 뽑아서 우리 알아보아요. 네. 네, 여기 피부가 여기 문제가 있는 피부죠. 여기는 너무 건조해서 아기 발에서 뭐가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스킨, 피부 스킨, 스크이에 은 스킨, 스크이에 은 스킨. 이거는, 네, 해골바가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좀 예쁜 거 없나 찾아봤어요. 스컬입니다. 스크어, 스크어, 예, 어, 스컬. 스크어, 어, 스컬. 여기는 스컹크죠. 스컹크 가족인가 봐요. 스크, 언크, 스컹크. 스크, 어, 은, 그, 스컹크. 스크, 어, 은, 그, 스컹크. 네. 여기는요, 브렉퍼스트가 나왔는데 이 브렉퍼스트를 스킵했다고요. 아침 안 먹었다고요. 그래서 스킵이라는 말을 한번 해봅니다. 스킵은 건너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점심을 아침을 안 먹다 할 때 스킵했다는 말을 써요. 스크 EF 스킵. 네. 스킨, 스컬, 스컹크, 스킬. 네, 여기 스컬트. 네. IR 스크 IR이 얼 소리 난다 했죠. 스크얼트, 스컬트. 네. 스크 얼, IR이 얼 소리 납니다. 걸어처럼요. IR이 얼, 스크얼트, 스컬트. 네, 여기는 하늘입니다. 스카이, sky is blue. 네, 스크, I, sky. Y가 I 소리 나는 경우입니다. 스크, I, sky. 여기는 오, 다리가 긴 멋진 친구가 지금 스케이트를 타고 있죠. 스크, 에이트, 스케이트. 스크, 에이트, 스케이트. 스크, 얼트, 스컬트. 스크, 아이, 스카이. 스크, 에이트, 스케이트. 네. 네, 여기 문장에서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단어는 오늘 배운 SK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스크, 에치, 스케치. TCH는 CH 소리가 난다 했죠. 네, 스크, 에치, 스케치, 스케치트, 스케치트. 네, 여기는 스크, 아이, 스카이. IR은 얼 소리 난다 했습니다. 스크, 얼트, 스컬트. 스크, 언크, 스컹크.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규칙들은, 네,
이 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죠? 자, 이 A가 오면 이로 소리가 나요. 네, 이 A는 이 소리가 납니다. B, E, B. 그 다음, U, T, F. Beautiful. 네, 그런데 T 소리를 굴려봐요. 그러면 beautiful. 이렇게 되죠? 네. B, U, T, F.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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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U. AY가 오면 A로 소리가 나요. Y 소리 안 나요. 네. The. A. Day. 네. 그 다음, 여기 OW는 규칙이 두 가지입니다. O 소리하고 OW 소리하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full, OW, or flower. 이렇게 OW 소리가 났습니다. 네. Flower, flowers. 그 다음, 이가 오면 이로 소리가 나요. 자, 여기 아래는 이에이가 오면 이로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이가 오면 이로 소리가 나요. 주로 이 tree, trees and the clean, clean, clean sky. 그 다음, EW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 하면요. 우로 소리가 나거나 유로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Mountain Dew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Mountain Dew 이렇게 하기도 해요. 네, 그 다음 뉴스 할 때도 N, N, E, W 이러면 누잖아요. 뉴스. 그런데 뉴욕에 가면 우리는 보통 뉴욕, 뉴욕 하는데 뉴욕 사람들은 뉴욕이라고 발음하지 뉴욕이라고 발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루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주루, 우, 주루. 이렇게, 어서. 여기도, 올, 쏘 아니고, 어서. 예, 어서, 아이, 주루. 이렇게요. 그 다음, 걸어. 나오죠. 아까, 네, 스컬트처럼, 아이, 알이 오는 거죠. 얼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얼, 어, 걸어. 네. 여기, 오유도 소리가, 오유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우 소리가 나는 거죠. 블라우스. 네, 클라우드 할 때처럼 아우 소리가 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네, 자, IT입니다. IT, IT 이렇게 되지. IT 이렇게 아니에요. E 소리 아니고 IT 소리예요. IT, IT, IT was a beautiful day. 네, IT was a 붙여서요. IT was a beautiful day. I sketched flowers, trees, and clean sky. I sketched flowers, trees, and clean sky. Also, I drew a girl in a blouse and a skirt.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in이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무엇을 입고 할 때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a cat in a hat 이런 말 있잖아요. 책 제목이죠. 닥터 수스의 책 제목인데요. 모자 쓴 cat를 얘기할 때요.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때 in이 들어가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also I drew a girl in a blouse and a skirt. 예. 그 다음 then a skirt came to me. Then a skunk came to me. 이렇게요. 네,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It was a beautiful day. 네, 정말 멋진 날씨였어요. 우리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날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t was a beautiful day. I sketched flowers, trees, and clean sky. 네, 나는 뭘 그렸다고요? 꽃하고 나무 그리고 맑은 하늘을 그렸어. Also, I drew a girl in a blouse and a skirt. 그리고 또한 뭐 했다고요? Blouse와 skirt 치마를 입은 소녀를 그렸어. Then a skunk came to me. 그런데 skunk가 나에게 왔지. 네,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네, It was a beautiful day.
I sketched the flowers, trees, and the clean sky. Also, I drew a girl in a blouse and a skirt. Then a skunk came to me.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네, 단어가 몇 개밖에 없어서 수업이 좀 일찍 끝났죠?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SL로 시작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해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잘 지내세요!